최근 제주 지역 땅값이 크게 오르자 자기 땅에 난 길로 다니지 말라며 땅 주인들이 가로막는 바람에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십시일반으로 기부해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 주민들이 신나는 풍물놀이를 하면서 돌담길 사이로 걸어옵니다. 마을의 농경지 사이로 널찍한 새 길이 개통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새로 만든 농기계 경장로는 길이가 516m에 폭이 5.9m. 큼직한 농기계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길이 없어 애를 먹었던 농민들은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아유, 지금 현재 여기도 5m90인데 너무 좋아갖고 이거 트랙터도 편안하게 다니고 그전에는 트랙터 한대 세우면은 차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트랙터 옆에 세워도 농사용 차로도 지나다닐 수 있고. 농기계 경장로를 만드는 데 쓰인 땅은 3,000제곱미터. 땅 주인 15명이 자기 땅에서 10분의 1 정도씩을 떼어내서 제주도에 기부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다니던 농로를 땅 주인이 가로막아 쓸수 없게 되자 고심하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길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막상 하려니까 땅한 평이 들어가고 나는데 예민했습니다. 예민했어. 그거를 조율을 했죠. 이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해 제정된 농기계 경장로 설치와 관리 조례가 근거가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농민들이 땅을 기부하자 제주도가 도로 개설 비용 3억 6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보통 20, 30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농지 소유자 스스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농촌 마을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처음으로 힘을 합쳐 만든 농기계 경장로가 주민 불편을 개선하면서 갈등도 해소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름이야.